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온 김민정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왔고, 8월 달에 왔고, 10월 달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올 때, 주님께서 사실은 광주 땅에 처음 오면서 광주 땅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왔는데, 주님이 광주 땅을 얘기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축복한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에 불이 난걸 알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들게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불난 자국도 있고, 또 성도님들은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님이,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안디옥교회 때문에 내가 광주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실 목사님이 새벽 3시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내려가실 때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 목사님도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월달 금식성회와 또 8월달에 잠깐 왔을 때도, 그때도 춘천팀들이 왔을 때, 사실 춘천에서 이곳은 한 6, 7시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그런데도, 광주 땅을 사랑하시고, 안디옥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강권에서, 전국에서도 오시는데, 저도 동참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도 주님이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실 여기 무등산에 있는 용을 잡았잖아요. 다른 분들도 환상을 받고 저도 동일하게 둘째 날 낮집회부터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로 어둠의 영과 싸우게 되었고, 승리케 하신다고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10월 달도 사실은 못 오게 됐는데, 제가 주님이 그래도, 이 교회와 또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주님이 확실히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열방에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에 이런 교회가 있고 성령에 불붙는 교회가 있으므로 복음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도자들을 붙이시고 저만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오신 강사님들의 메시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복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걷고 있다. 근데 이곳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양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내라.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이 기쁘시다고 그러면서 이곳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찢는 기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성령의 불로 이 광주 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민족과 열방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이곳에 그냥 붙어만 있어도 그러니까는 출석만 하고 이곳에 계시기만 해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각 가정이 축복을 받고 또 자녀 손손으로 자자대손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축복하듯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여튼 잘은 모르겠고 여러 성도님들을 목사님을 위시해서 축복하고 또 힘내라고 막 주님이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또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제 때가 되면 더 빛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달았는데 같이들 우리가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금식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불을 계속 지피고 계시면 저희들이 가끔씩 와서 또 같이 이 불을 받고 가고 같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